5월 23일 내당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일 경건과 깊이가 있는 예배 1, 3부 때는 특별한 만남 사기 수료식이 광고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수료식에선 특별한 만남 사기 10주간의 장정이란 주제로 보고 영상을 통해 그날의 감동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무사히 수료받으신 모든 성도님들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일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온라인 친교 슬기로운 집콕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초청 강사로 놀이활동가 최성원 집사님을 초청하였으며 주일 오후 2시 대예배실로 참가 신청을 한 10가정과 온라인 줌을 통해 신청하신 30가정 및 교회 공식 유튜브로 동시 생중계되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지는 집콕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시고 가족애로 더욱 돈독해지는 내당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잊지 못할 만남 일기가 시작됩니다. 일시는 6월 6일 주일에서 7월 11일 주일 매주일 오후 2시에 시작되며 치유 수영회와 총 6주간 진행됩니다. 장소는 대예배실이며 대상은 특별한 만남 수료자로 23일 주일까지 신청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성훈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북노회 주관 피택 장로교육 안내입니다. 예시는 5월 30일 주일에서 8월 1일 주일 오후 5시 30분이며 총 10주간 진행됩니다. 장소는 내당교회 비전센터 2층입니다. 피택 장로님들께선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두양 원로 장로님의 팔순을 맞이하여 자녀분들께서 이번 주일에 떡과 음료를 간식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6구역 김창수 집사님의 모친이신 이월수 명예 집사님께서 경북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23일 내당교회 뉴스를 마칩니다.